자, 안녕하세요. 경매대왕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공장을 보러 왔어요. 땅은 678평이고 건물은 185평이고요. 감정가 12억 5,900, 최저가는 4억 3,100만원입니다. 평당 7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2차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폭이 꽤 넓은 2차선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뒤에 보이는 이 공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유치권 행사 중, 이 차도 아마 그래서 여기를 막아놓은 게 아닌가. 여기 좀 가까이 와서 보시면 유치권 행사 점유 고시. 본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민법 320조 규정에 따라 본권 토지상의 법정 담보 물건으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을 고시합니다. 누구든지 유치권을 점유를 방해해서는 아니됨. 2017년 2월 이렇게 해갖고 주식회사 상원스틸 대표이사 박애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치권을 신고한다고 또는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 점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고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길도 막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치권 때문에 계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세요? 네. 그 어디서 관리 은행에서. 은행에서? 네, 그럼 유치권이시고 은행이시고 그런 거네요? 네. 명함.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경매 회사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아직 이게 경매가 변경 중이라 네. 왜 변경이 되고 그러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은행 여기 어디 은행이지? 기업은행인가요? 네. 아, 네. 선생님 원래 여기 분이세요? 아니면 딴 데서 오셨어요? 아, 서울서 왔어요. 서울서 오셨어요? 그럼 이제 유치권 하시는 분 좀 잠깐 만나고 가야 되겠네.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예. 선생님 여기 유치권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여기 공사하신 거예요? 예. 아, 지금 그럼 금액이 어떻게 돼요? 어느 금액이요? 그 유치권 금액 여기서 유치하는 금액. 예. 2,900이요.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딴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 앞에 박애자라고 쓴 대표님은 선생님 쪽이세요? 아니요. 아, 또 다른 분이시구나. 지금 경매지 정보에는요, 안혁 씨 계시고, 김진 씨. 아, 1억 9,200. 그럼 다른 분들 것도 선생님이 대표해서 유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별개? 그럼 다른 분들은 점유 안 하고 계시잖아. 선생님만 하시고. 저번에 경매 조사 나왔을 때도. 네. 저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거, 그냥 고시 정도만 이렇게. 현수막으로 해놓고 점유는 선생님만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분들 안 오시고요. 근데 저기 상원스틸 같은 거는 이제 그 경매가 개시되고 난 뒤에 저걸 가지고 봤었어요. 누가요? 상원스틸. 아, 상원. 네. 근데 여기 이 저 은행권 이 가족이 예. 그 경비회사에서 예. 이건 안 된다. 예. 가지고 못 오게 막은 거. 은 그러면은 유치권을 공식적으로 상륙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은 계속 계셨고 네, 김 사장님 유치권 결정 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석 씨는요? 그 양반들 여기 점유가 안 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제가 관리를 같이 해줬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석 씨도 같이 점유 유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틸은 아니어도 선생님 거하고
그건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하고 저는 이제 사협이 가능한 거고, 거기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뒷집안. 뒷집안에. 그 사람 이제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알아요. 알긴 아시는데. 제가 그 사람의 유치권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뭐 법률적으로 점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해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경매 의뢰회사에서 지금 저 배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제 체포를 취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기를 잘 아는구만. 그럼요. 저 경매회사에서 왔는데 이 실정을 모르는 거지 법률적인 건 다 알죠. 예. 우리가 쫓아낸 거 여기다 저것들이 방에다가 여기 넣어놨는데 이제 저 경찰 불러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설정을 안 해도 못 들어가요. 채권자 측에서. 선생님도 오신 지 꽤 되셨겠네요. 여기 1년이 넘었죠. 1년 넘으셨어요. 여기는 2년이 넘었고. 선생님 먼저 오셨고. 아, 우리 먼저 1년 전에 왔다니까. 선생님 이 건물 짓는데 총 공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 건물 더 손댈 건 없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예. 네. 근데 이제 이 양반 형이 지금 여기 와서 경비를 했지, 이때까지. 네. 가도 안 건드리죠. 옷 갈아입으러 가는 거야. 반찬도 가져오고. 일단은 나도 사장도 다 해야 되고. 네네. 지임도 만들어야 되고. 예. 네. 지임도 만든다는 게 지임도 혹시 없어요? 아니면 그냥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사를 해야 돼요. 예. 네. 시에 모든 건축은 똑같지만 시에하고 협약된 그 지임도를 해야 돼요. 네. 그 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당 포장을 하면서 이 내부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중앙을 떨쳐놓은 내부에 아주 자그마한 쓰레기만 있어도 지금 안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 화장실이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직 마감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수도만 들어놓고. 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내동, 이건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자 측에서 네. 조사를 다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진입로 하는데 9,200에서 9,600 정도 들어요. 네. 가벤터서 먼저 이제 그러고, 그 전체를 합쳐서, 그리고 이제 건물 막, 울타리 안에, 대지경기 안에 마감을 하는 데는 한 6,500 정도. 그 중에서, 6,500 중에서 4,000이 마당 포장 됩니다. 네. 마당이 워낙 넓어. 그 끝이에요? 네. 그럼 1억 7천, 약 1억 7천이면 이제 다 끝나네요? 네. 그거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아, 그건 저기 뾰족하니 나와. 네, 뾰족하니 나와 있는 거네. 요 집 있죠? 네. 이 집하고 서로 맞교환한 겁니다. 어. 나간 거를 주고 이 집에 나온 거를 그래서 저 보관소가 그렇게 저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이 마지막 건물이 네, 요건데. 네, 요거 삼각형을 네. 저 집에다가 주고 여기를 띄어서 네. 이 집에 요 지금 있는 것을 이 집으로 가져오고 그렇지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제 반듯하게 된 겁니다. 지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네. 근데 이제 그런 협의하면 될 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얘기가 가장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잘라 갖고 요 네. 앞에 땅을 이렇게 주는 방식 요렇게 했나 봐요.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아, 현 네. 현황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말고는 다른 분들은 이제 오지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딸딸 안고 있는데 어떤 애 왜 그걸 들어와. 내가 있는 차례 생각해봐 이 사람아. 내가 90이야. 예? 내가 90이야 이 사람아. 연세가요? 그래. 우리 선지들이 35살 먹었어. 어휴. 아니 90이면 30살은 좀 젊어 보이세요. 그래? 예. 내가 유교 때 22살이야, 유교가. 달라고. 또. 와, 진짜 젊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약간 거짓말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냐? 네, 농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거짓말해갖고. 이거를, 그, 여기 관리하는 회사. 네. 회사하고 통화를 해보신 거라고. 네.
전화번호 가르쳐드려요? 네. 알잖아요. 네. 아니, 알려주세요, 그래도. 그분들이 장례를, 그분들한테 장례를 내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장례를 해줄 거예요. 그, 아, 자선우용? 아. 아신다고 거리 전화를 해달라고. 아시죠? 제가 거기, 그, 회사 전화밖에 모르고, 그 차장님인가 그 담당자는 모르거든요? 요거요? 010. 김대현. 아. 김대현이라고 말하나. 전화 부르면 뭐 딱 그냥 자기 이름 될 텐데. 같이 있었잖아요? 응. 있었고, 그 사람이 받을 금액이 1억 9,200. 네. 김대현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대현이라고 하는 한 2천만 원 돈 되는 그것도 같이 자기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 두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난 모르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가변차선 만들기로 했대요. 예. 저기서 내려오는 쪽에서. 이거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난대요.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그 이 건물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겁니다. 아, 잠깐. 그, 시청자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여기 들어와서 나름, 이, 조사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준공 내려면, 약 1억 7천 정도가 더 들어간다. 유치권 비용 외에. 유치권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자신감 있어 하는 유치권자고요. 심지어는 채권자 연락처를 알려줘서, 연락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유치권 줘야 될 비용과 주지 말아야 될 비용 같은 것들을 잘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레이트 자산관리 있잖아요. 거기 차장님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이렇게 교환했답니다. 앞에 땅이랑. 지금 지적 정리가 아직 안 된 건데. 여기 밤을 좀 쌌더라고. 아, 가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임장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좋고 나쁨, 이 경매 입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작업할 것이냐, 그건 차후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대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